김혜주, 숨어 살았어야지. 아무도 너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 거야? 내가 옆에 같이 있을게.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. 의원님, 지금은 총선 생각만 하실 때입니다. 저 좀 재워주세요. 저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. 네 마음대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.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거나 상처주면 그 뒤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거다. 도망가면 내가 너 영영 못 찾을 줄 알았어.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신 건가요? 질문은 저한테 마세요. 여보, 대답하죠. 죽은 척 조용히 살아. 그냥 뭐 죽어도 괜찮고. 그만해. 제발 멈춰줘. 혜주야, 옛날 일 그냥 다 잊어. 그것만 해.